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를 읽고 있습니다. 뭐 사소한 문제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그런 질문이죠. 평범한 사람, 월급쟁이도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 같은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는 없을까? 가능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책의 내용들을 읽고 있는데요. 뒤이어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가장 안전한 투자다. 사실은 이 이야기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위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 다음에 시달림을 당했습니까? 예, 주식하면 큰일 나.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착실하게 돈 벌어서 은행에 적금 넣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원금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를 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이 위험과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좀 내려야 됩니다. 안전한 것이 위험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 안전한 것이다라는 이 아주 간단하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돈의 원리를 직접 접해본 느낌은 어떠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가지 돈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당신이 생각하던 것과 똑같은가? 아니면 정반대인가? 만약 똑같았다면 이미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한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생각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이런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자가 되지 못했었던 것들 어쩌면 그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하는 대로 부자가 생각하는 대로 부자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분명히 부자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부라는 것은 자신이 건 리스크의 대가. 높은 수익에 원금 보장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금융권에서 고객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거는 예금이나 적금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이다. 수익도 높은데 원금 보장까지 된대요. 네, 대단하네요. 네, 이 책을 읽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원금을 그대로 다 보장해주면서 높은 수익까지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금융상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높다는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차이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높은 수익까지 올려주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사람들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에 나설 이유는 없을 것이다.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는 현실적인 방법은 안전한 은행 예금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은행 예금은 매우 훌륭한 저축수단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에 이런 저금리 기조를 생각해보게 된다면 오히려 은행에 적금을 넣게 되면 우리는 물가상승률이 은행의 이자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은행에 보관료를 지불하게 되고 돈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전에 100만원이 지금의 100만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물가상승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은행에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맡기는 것이다. 그럼 그것은 원금 보존이라고 볼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안전하게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부자가 됐다는 것은 곧 리스크를 걸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주식은 가장 안전한 투자이다. 위험을 낮추겠다는 생각으로 채권이나 다른 투자수단에 돈을 묻어둔다면 사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역발상 투자의 대가 데이비드 드래먼의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맹신해왔던 은행에 돈을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상식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주식 투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만 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손실이 두려워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하고 있다면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가난해질지도 모르겠다.
자신도 모르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의 자산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계속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자산에만 투자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놓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충분히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스크라는 어떤 부분에 노출하기 싫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은행 예금만을 고집한다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급쟁이는 평생 월급쟁이로 산다면 가난하지 않게 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자로 살 수는 없다.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부자로 멋있게 살아볼 것인가는 주식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소액 투자자도 우량주를 사야 한다. 작은 돈이라도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가난하다면 우량주를 사라. 작은 돈으로 투자할수록 주식은 좋은 주식을 사라. 우량주에 투자하라는 말이다. 소액의 투자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가난한 투자자들을 보면 10중 8구는 수백원짜리 잡주를 들고 고민하고 있다. 돈이 없다고 주식도 싼 주식을 살 필요는 없다. 가난한 투자자라면 테마주나 급등주는 쳐다볼 필요가 없다. 근데 대부분 이제 돈이 적은 사람들이 이런 테마주나 급등주를 많이 공략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이 돈을 불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다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게 됩니다.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아주 작은 모험에 나서게 된다면 그로 인한 수많은 기회가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 유쾌한 모험이 당신을 부자의 길로 안내해 줄 것이다. 멋진 말이네요. 네. 주식 투자는 어떤 사업인가? 사장도 없고 종업원도 없는 품이 있는 직업이다. 여기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장도 없어요. 내가 사장이야. 종업원도 없어. 내가 종업원이야.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사업이죠. 좋은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라. 요즘에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백수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인기 있는 대기업의 경우 취업을 위한 경쟁률 또한 무척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인류 글로벌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일은 의외로 쉽다. 주식시장에 가서 그 회사의 주식을 한 주 사기만 하면 된다. 요즘에는 5만원도 안 하죠? 4만 2천원쯤 되나요? 네. 삼성전자 주식 그냥 사시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고 주식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까지 직원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를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 어떤 직원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내가 동행한다. 이 사업을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주주가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주식 투자란 얼마나 멋진 일인가. 몸이 10개가 아닌 이상 한 그 좋은 회사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여러 회사에 취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오늘은 포스코에 출근하고 내일은 현대차에 출근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지만 주식 투자를 통하면 얼마든지 여러 개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 삼성전자를 소유할 수 있고 현대차를 동시에 또 소유할 수 있고 또 포스코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취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일이다. 만약 당신이 한 회사의 직원이라면 회사가 아무리 급속하게 성장하고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고 해도 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월급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성과급을 제외하면 회사의 매출이 2배 늘어났다고 해서 월급을 2배 올려서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월급쟁이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회사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배당금부터 시작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같이 챙겨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는 매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0원 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주식을 사서 모아라. 네. 미래에 대한 장밋빛 희망으로 매주 일정 금액으로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월요일 아침에 주식을 사서 지갑에 넣고 다니면 복권 추첨을 하는 주말까지 당첨에 대한 희망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뭐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다시 월요일이 되면 복권을 사서 한 주를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을 기대하는 것은 꿈이 아니다. 그것은 요행이자 도박일 뿐이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복권을 살 돈이 있다라면 단돈 만 원이라도 차라리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왜? 꿈과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복권을 사지 말고 주식을 사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서 그 어떤 부분들, 요행을 바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계속 그것을 쫓아다닐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꿈을 우리가 이룩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크게 실패해야지 깨달음을 얻는다. 주식을 배우러 왔다가 인생을 배우고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부자아빠 주식학교 다음 카페에는요, 회원수가 거의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이 항상 찾아오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의 길을 찾기 위해서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찾아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부자아빠님 항상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요, 주식 투자에서 몇 번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니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두 번의 깡통이 나봐야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깡통이 나기 전에 공부를 해보고 또 나에게 충격이 오지 않는 그런 어떤 실패를 경험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자 아빠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식을 사기 전에 책부터 사라, 공부부터 하라. 시장을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장에 뛰어들면 무조건 100점 100패. 게임의 법칙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게임에 뛰어들어선 절대로 게임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주식 클리닉, 지금 부자아빠 주식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계속 보실 수 있는 부분들, 또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우리가 힐링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장이 잘못했어. 그때 김정일이 또는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지 않았더라면, 그때 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뭐가 있지 않았더라면, 그때 리먼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착각들을 하게 되시는데요. 리먼 사태가 있건 없건 돈을 번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를 모르고서 계속 시장 탓만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깡통이 나고 나면 아, 이게 아닌 것 같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알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클리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자아빠님이 열심히 매일매일 지금까지도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제대로 된 투자 습관, 그냥 처음부터 뭐 좀 잘못되지 않은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그냥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돈을 벌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짐 크레이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정말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그 우리 회원님들의 실제 경험담들이 또 편지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들었는지, 지금 여기 첫 번째 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제 경험담을 좀 보게 되면, 나는 어린 시절에 실패를 경험했고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부자 아빠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계좌가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내가 꾸는 꿈들이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수분들의 어떤 투자 스토리를 읽어보는 것도 이 책의 소소한 재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투자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네,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